청취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트렌드의 세계로 안내할 남자 트렌드메이커 우리 최효종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메이커 최효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0개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트렌드쇼 첫 회에 말씀을 드렸죠. 손병호 게임을 능가하는 최고의 게임을 만들겠다고. 그렇죠. 특별 게스트 트렌드메이커 원조 트렌드 리더 손병호 씨를 모십니다. 모십니다. 기가 될 뻔했던 손병호입니다. 아, 저를 통해서 정말 트렌드쇼가 탄생이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환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식상한 게임 1위로 손병호 게임이 뽑혔습니다. 손병호 게임이요? 너무 식상합니다. 일단은 그 식상한 게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들도 적당히 맞았으니까 이제 게임을 한번 할까? 그게 뭐지? 그 식상한 게임 그게 뭐지? 아 손병호 게임. 그래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이 중에 바보 접어. 아 재밌다 접어 재밌지 않냐? 그냥 이 중에서 100kg 넘는 사람 접어. 100kg 넘어! 100kg! 야, 너무 재밌다! 그럼 여기서 피부 더러운 사람 접어! 예! 야, 정말 재밌다! 손병호 게임이 집상한 사람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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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요! 접어! 왜 안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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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야, 이게 바로 손병호 게임이죠! 직접 만드신 뭐 사실상 인정합니다. 이제는 네. 식상할 뻔했습니다. 아, 인정을 하시네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손병호 씨께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식상할 뻔한 이 게임을 제가 구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병호의 접어 게임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효종의 접었다 폈다 게임입니다. 접었다 폈다 게임? 일명 폴더 게임이죠. 폴더 게임이요? 좋습니다. 네, 생소한데요? 이제 이 게임 제가 밑에서 게임송을 살짝 알려드렸죠? 아, 예, 예. 그러면 그 게임송부터 한번 우리 손병호 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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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손병호의 접어게임을 등가하는 최효정의 폴더게임은 네. 이거를 접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었다 폈다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게임이에요. 아.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한 게임 방법은 저희 시범조교들이 보여드립니다. 와. 함께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남자인 사람 오른팔 폴더. 아 진짜. 여기서 40대 이상 왼 다리 접어. 아 진짜. 좋아 좋아. 여기서 영화 배우 고개 폴더. 아 진짜.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애 아빠 허리 폴더. 허리 최우종 씨가 만들었던 그 영의정 게임이 영의정 게임 최근 최고의 식상한 게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생각이 낸 게 거기에 감수성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아, 감수성 기능이요? 영의정 게임 안에 감수성 기능을 추가했다고요? 네네, 그렇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또 시범 적용도 할게. 보시죠. 영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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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만만세! 번호를 뽑으시오. 내가 왕이요. 듣거라. 1번과 5번은 치수를 하도록 하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영의정 하려. 1번과 5번은 아까 키스를 했사오니
1번과 2번을 시켜주시옵소서! 좋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이 키스를 하도록 하라! 바로 이때 감수성 기능이 추가됩니다. 1번과 2번이 키스를 하도록 하라! 제가 2번인데요. 1번이 남자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 600회 기념이라고 이렇게 개콘에 나오는데 절 보고 있을 우리 지오지아 두 딸 정말 볼만할까요? 애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오지아, 이제 엄마가 바뀐다. 이분이 새 엄마야. 새 엄마야.